리스펙트 킥복싱입니다. 오늘은 약속 미트 잡는 법 그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콤비 배워볼 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콤보는 잽, 어퍼, 훅, 투, 어퍼, 훅입니다. 그래서 턱 높이에다가 콤보로 어퍼, 훅, 투, 어퍼, 훅까지 옆에서 봤을 때도 뒷발은 놓고 앞발만 나가면서 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훅만 4개 하시면 돼요. 앞손부터 훅만 4개. 뒤꿈치는 돌려주시면서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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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세게 치려면 이 훅을 주실 때는 이쪽 발에 체중을 주시고 이 훅을 주려면 이쪽 발에 체중을 주시면 되지만 일단은 가볍게 뒤꿈치 돌려주는 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콤보는 배꼽에서 올라와서 상대방 어퍼에다가 그렇죠? 상대방 턱에다 주는 어퍼 4개. 그래서 밑에서부터 돌려주듯이 치시면 돼요.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원을 그리면서 돌린다는 생각으로 어깨 튕겨서 빠바바밤 네 어깨 튕겨서 네 개를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시 해보면 콤보 1번 이제 어퍼 훅 투어 훅까지 이게 1번이고 자 2번은 훅 4개 훅 4개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손목이 이렇게 치면 손목이 꺾이고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팔꿈치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뒤꿈치 돌리면서 4개 주시고 3번은 어퍼컷 네,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미트를 잡아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빵, 투, 원, 투 그 다음에 1번 빵, 빵, 빵 다시 1번 제버, 훅, 투, 어, 푸게 자 2번 훅 4개 땅땅 따담 3번 어퍼 4개 하시면 돼요. 킥도 넣어주실 수 있어요. 1번 킥 빵 자 2번 빵빵빵빵 킥 땅 투 3번 어퍼 4개 요 콤보들이 이제 펀치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막판에 그러니까 1, 2라운드에 하기보다는 이제 막 미트 콤보 약속 미트가 한 3, 4라운드 거의 끝내기 전에 마무리 동작으로 해주시면은 상당히 체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 미트 그 세 번째 콤보를 배워봤습니다.